자, 서정욱 변호사. 이야, 이거 뭐 정의용, 서훈, 노영민 일치 이슈되네. 문재인도 이제 좀 다르네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 이재명 때문에요. 워낙 큰 이슈지.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전직, 전 정권의 거의 뭐 핵심인걸. 최고 책임자들 있잖아, 안보. 그러니까. 이게 다 기소가 됐는데도 언론에서 크게 안 다뤄. 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와, 이게 문재인 거 우리 주셔야 돼요. 이재명 수사 60명이면 문재인이 이제 90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과 관련해서 두 개. 이제 그, 그때 왜, 우리 2019년에 북한에서 이제 그 넘어왔잖아. 탈북민.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재판도 안 하고 북한으로 강제로게 눈 안 가리가지고 되시어가지고 보내버렸지. 보냈는데 그때 유엔사 미군도 쏘겠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아, 이거는 이게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판권 행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기징역을 시키든 10년을 시키든 우리가 시키면 되지. 이 휴학불이라고 재판도 없이 북한에 사형당하도록 죽도록 처형됐잖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이 문제가 그때 부산에 그 아시아 있잖아. 아시안 총회. 그 김정은 좀 초청해 보려고. 김정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이게 다 미리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군이나 해경이 잡기도 전에 청와대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북한 넘어오니까 빨리 보내라. 이게 내통한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저쪽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지령이. 이게 빨리 보내라. 엄청난데 지금 터졌단 말이에요. 야, 이게 이번에는 이게 핵심이. 문재인은 빠지지만 문재인은 이제 관련 뭐 캐비넷에 들어있지. 이제 증거 좀더 넣으면 문재인 하겠지. 그렇지. 근데 그 문재인 밑에 2인자부터 다 기소됐잖아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야, 세실, 뭐 핵심 다 다죠.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거지. 그 핵심이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잖아. 안보실장이에요. 그다음에 노영민이 비서실장. 비서실장이고. 그다음에 서훈이 국가정보원장. 그거 끝난 그다음에 거지, 그 제일 막내가 이건 별것도 이름 다 명색이 장관이야.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라고 있잖아. 김연철이 통일부 장관. 있잖아. 아, 있어요. 김연철. 연구원. 야, 이거 정말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네 명이 기소가 됐다. 이거는 전 정권이 완전히 그 안보라인 있잖아. 이게 다 가담한 범죄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크게 주시해야 되고, 저는 봐야 된다. 그때 의혹투성이었잖아. 그 조그만 선박에서 16명을, 야, 어떻게 다한 번에 죽일까? 만들지. 의혹투성이잖아. 16명의 죽인 사람까지 하면 19명 탓되는 건데, 그 그러니까. 19명이 타지도 못해, 그 배에는. 더군다나, 이게 기순회사를 여러 차례, 미약하게 확인했다는 거죠. 근데도 이게 강제로 보내고 그 기술 의사 있잖아. 여기 문서까지 삭제하고 허위 보고서를 배포하겠다는 거지. 서훈이가 거의 뭐 종북 좌파의 우두머리지. 그렇지. 서훈이가 무슨 뭐 북한이 신뢰하는 안보 전문가라고 문제에 그랬잖아. 야, 뭐 그러니까 북한이 신뢰하니까 이게 종북 좌파 간섭 아니냐고 지금. 북한이 신뢰해, 북한이 신뢰하니까 우리 북한이 국민이 신뢰해야지. 신뢰하냐? 우리 국민이 그렇잖아요. 아, 간첩이지 그게. 북한이 북한이 신뢰한다. 신뢰하는 이건 게. 말이라고 하냐, 문재인. 야, 이 서훈이가 은민들의 기소 요청 사실 있잖아. 요걸 삭제를 하고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통일부 보고 배포시키라. 이렇게 했다니까. 이 혐의가 다 들어간 거야, 또. 야, 왜? 그때 아시안 정상회의 때문에 김정은이 눈치 본 거죠. 야, 미국 같으면 이런 거 수백 년 맞는다. 야, 와, 이거는 이게 놈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래. 이봉규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삼삼, 원 플러스 원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68-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들은 또 뭐라고 변명하느냐? 야, 흉악 살인범을 북한을 보내야지 우리 국민을 보호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게 인간들이 아니 교도소 가더라도 우리 국민 보호되지.
아니, 저도 소위도 보호하는데 흉악살인범의 녀석이 뭐 그냥 풀어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살인범이 아니라 일단 다시 보고 그래. 재판해보고 그리고 이게 진짜 흉악살인범이면 그러면 교도소에서 격리시키면 되지. 그거 하나 밥 줄 돈이 없냐고 우리나라가. 진짜 살인범이 또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럼 재판해봐야지. 너가 맨날 말만 하면 뭐 무죄추정원칙 무죄추정원칙 하더니 왜 이 자들은 재판 안 해보고 유죄로 단정해서 보내냐 말이야. 이게 무죄추정원칙 맞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들이 이렇게 국민 앞에 흉악범에서 그 국민 안전 생명을 지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변명을 해도 어떻게 수준이 이게 말이 됩니까? 더 흉악범도 우리가 이렇게 총살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은요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요.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국제사회 인권법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우리나라 이제 그 국가 신뢰도가 보장되는 거지. 아 이거 재판 이상하게 했다가는요 우리나라 완전히 저 미얀마나 저 어디에 저 북한처럼 돼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법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와 유엔에서. 이게 뭐 이거, 검찰은 이거 검찰은 이제 직권남용 뭐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이게 기소했는데 네. 제가 보기 이거는 살인죄입니다. 아 살인죄. 옛날에 이거 서해 공무원 있잖아요. 살인죄다 여역죄지 뭐. 서해 공무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고 네. 왜?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했잖아. 아, 그건 부작위. 서해 공무원은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살인한 거. 부작위의 살인이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넘겨줬잖아 처형하라고. 터치를 주저앉았잖아. 자위 네. 부작위하고 자기가 있거든. 그럼 적극적인 행동을 했잖아. 그렇지. 칼로 찌른 것처럼 이게 자기의 살인죄입니다. 그렇지. 저는 예. 이렇게 그 보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뭐 문재인은 기소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이게 문재인이가 보고 안 봐도 문재인이가 진짜 허수아비라도 이건 아니지. 서훈 정호영 그 뭐 비서실장 노영미 다 문재인만 모르면 너 문재인만 완전히 바보 만들고 너끼리 다 있다는 말이야. 이게 완전 허수아비다 이거. 문재인이는 그 뭐야 폰마 대통령이야? 어, 그래. 아무 보고 다 나오고 너 다 했다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뭐 따라서 이게 저는 문재인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당연히, 당연히. 또 하나 있죠. 이번에 타이스타. 타이스타. 예. 두 번째. 예. 요거는 이 박석호 씨가 자진 귀국 체포된 거죠. 귀국한 것에 이제 불나고. 그래서 박석호 씨가 이제 그 타이스타 젤 있잖아. 그게 예. 책임자거든. 제가 여러 번 방송했잖아. 옛날에 USB도 다 주고 이제 협조하는데, 근데 이건 이제 이자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체포해가지고 영장을 했는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켜버렸어.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기각시킨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이제 범죄 혐의가 다 소명이 됐다. 그리고 범죄 내용도 가볍지 않다. 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수사에 다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기각, 기각 이거야 뭐 발부보다 더 못하지. 범죄가 다 소명되고 다 수사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 안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이 박석호 씨 다 부렸다 봐야지. 이건 누가 말해도 이상직이가 결국에 이상직이가 태국 타이스탄을 설립한 관련성만 놓으면 그렇지. 그러면 이게 바로 문재인이 처음에는 사위가 받지 돈을. 근데 사위가 받은 거는 문재인 받은 똑같잖아. 이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뇌물죄로. 이거는 이제 기소하면 재판할 거 아니에요. 네. 재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 서창호 소환이 임박했어요. 서창호 있잖아. 네. 문재인은 뭐 전 남편이라고 하더만. 이놈들이 옛날에는 확인 안 해주더니 이혼한 건 제가 보기에 위장이혼 같아. 위장이혼이지. 뭐 돈하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창호가 오면 너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너 돈 받을 때를 기준하지 못한 죄는 너 돈 받을 때 문재인이 사위 아니야. 그렇지. 그때는 사위였잖아. 너 비행기 빚자도 모르는 놈이 왜 그 전무로서 연봉을 몇 억 받고 너 이게 그때 집 임대료 생활비 다 받았잖아. 그렇지. 너 무슨 대가로 받았어 무슨 일 했니? 비행기 하면 안 떴는데 아무 힘도 없잖아. 그럼 그게 서창호 보고 돈 주겠냐고. 그 당연하지. 이상재이가 문재인이 보고 야 우리 중소기업 뭐 벤츠진흥공단 이사장도 주고 공천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내관매직한 거지. 결국 자리를 파는 거야 돈 받고 내관매직. 우리 딸 그다음에 외손녀 중요한 게 손자지 뭐. 그리고 돈도 막 쓰리부션도 돌렸더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그러니까요. 문재인의 그 정부의 지원금이 그쪽으로 또 흘러가더라고. 그럼 뭐 엄청나게 갔죠. 엄청나게 갔더라고. 그 사이 아, 그런 게 뇌물죄지 뭘 그래.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 부분이 뭐 박석호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수사 단초가 딱 트리거 방아쇠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문재인 수사 소환에 딱 방아쇠는
이상직이다. 아. 이거는 이제 워낙 가족이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도 아니야. 직접 뇌물이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 문재인 수사에 방아쇠가 당겨진 게 저는 박석호. 이상직 태국 사건. 이게 당겨지고 그러면 이제 뭐 당겨지면 그다음부터는 쉽잖아. 한번 걸려되면 그다음부터 소화시 있거든 이재명처럼.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탈북 이거 문재인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럼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그리고 이제 뭐 벌량 리스트부터 쭉쭉 쭉 가다가 요거는 마지막은 송초로 아마 송철호권 송철호 그랬잖아요. 송철호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된다.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에이. 문재인 수사에 90명의 검사가 붙었다는 거. 이재명 수사는 60명이.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저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 한번 네. 문자 그 친 게 완전 유행어 됐더라고. 뭐 백문이 불여일견 했잖아. 100명의 문재인이 개 한 마리보다 못하다. 그렇지. 백문이 불여일견 네. 이랬는데 네. 결국에 문재인도 이제 네. 네. 갑니다. 옥답 문전 옥답 문재인의 앞날은 감옥이 답이다. 문전 옥답 문전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제가 저번에 한 거거든요. 네. 이제 방아쇠는 박석호, 타이, 이상직부터 아, 쭉 간다. 박석호, 그 다음에 새해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탈북, 4명 기소. 아, 제대로 쭉쭉 갑니다. 문재인의 공이 넘어왔습니다.